한편 슈퍼주니어의 예성 씨는 평균 수명이 100살에 달하는 육지 거북이를 키워 화제를 모았는데요. 왜 거북이에요, 굳이? 근데 저는 거북이가 저의 외로움을 좀 덜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의사소통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른 종자 아 이 종자는 좀 되겠지 이 종자는 또 되겠지 해가지고 산 건데 그 세 마리조차도 저를 너무 외롭게 하더라고요. 더워요. 처음에 제 손바닥만 했던 게 제 몸통만큼 커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닌자 거북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빨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주 안 되겠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첫째가 대소변을 거북이들은 못 가리잖아요. 엄청나겠네요. 다른 친구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가 대소변이 저보다 더 풍부하게 풍부하게 더 이렇게 배설을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결국 집 근처에 있는 한 아쿠아리움에 거북이 땅꼬마를 맡기게 된 예성 씨. 며칠 뒤에 이태경이 촬영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예성아 나 지금 촬영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왔는데 야 너 여기 거북이 맡겼잖아. 그래서 형 왜? 그 거북이 이름이 땅꼬마 아니었어? 근데 왜? 여기 이름이 예성이라고 붙어있어. 이름이 원래 육지거북이는 수영을 못 칩니다. 하지만 저 수영치고 있는 특별한 육지거북이는 슈퍼주니어 예성씨가 맡겨놓고 간 예성이란 거북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하여 예성씨는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개명 요구에 나섰는데요. 개명 땅꼬마로 예,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과연 그의 간절한 부탁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냥 예성이로 계속 부를 거예요. 그냥 예성씨가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익숙하니까 예성이로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비록 거북이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예성으로 큰 사랑받길 응원할게요.